목적을 가지고 길러지기 때문에 그거는 식용재로서 인정을 하고 도축이라든가 이런 국민의 위생안전관리를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맞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도 만들어서 반려동물은 반려견대로 식품공전에 열거된 것만 식품의 원료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개가 없거든요. 이런 불법적인 요소와 국민의 정서적인 요소 봤을 때 하루속히 빨리 종식을 시킬 수 있는 고사라는 것 자체는 근거법령이 없고 위법한 건데 가축점 기르는 그거 자체는 위법이 아닌 개를 키우는, 사육하는 사람들, 개를 도살하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스스로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적으로라도 강한 어떤 기준을 두면서 이것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